안녕하세요. 유아신당의 서유정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9수가 안 좋다고 하죠. 29, 39, 49, 59, 69, 79이겠죠. 그 중에서도 안 좋은 띠라고 하면 말띠, 양띠, 토끼띠는 좋지 않습니다. 상충의 원진에 형살을 가졌으니 안 좋겠죠. 그렇지만 또 충살이 끼면 좋을 수도 있어요. 어떤 사람은 안 좋은데 어떤 사람은 좋아요. 그렇다고 해서 그 띠가 다 나쁜 건 아니다는 소리죠. 그렇다면 더욱더 6월생, 5월생, 2월생 이 띠에서도 그 생들이 안 좋다는 거죠. 특히 양띠의 6월생 조심하셔야 돼요. 6월이요? 예, 말띠의 6월생, 5월생, 2월생 조심하셔야 돼요. 충이 두 번이나 끼고 원진이 두 번 쓰기고 하는데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. 더욱더 안 좋죠. 형살까지 같이 꼈으니. 우리 흔히 말하잖아, 삼형살이 끼면 안 좋다. 맞아요. 삼형살은 소위 말하면 관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사고가 나면 크게 날 것이고 손해를 보면 크게 볼 것이다. 그래서 그 띠의 그 생들은 더욱더 조심하자. 특히나 양띠들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. 사고에도 교통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뜻밖의 사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예. 굳이 말띠분들은 또 어떤 사고를 좀 조심해야 하는지. 말띠는 교통사고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내가 떨어지고 넘어지고 그런 수도 조심하셔야 돼요. 특히 현장에 계신 분들 정말 조심하십시오.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올해는 안전사고가 가장 많습니다. 그러니까 그 안전사고 더욱더 조심하십시오. 또 양띠는 사고도 사고지만 관제를 조심하셔야 돼요. 양띠들은 올해는 관제가 많습니다. 그래서 양띠는 관제가 더 많을 것이다. 그러니 관제라고 하는 건 경찰서 법원에 가는 일입니다. 벌금 묻는 것도 관제예요. 결국은 음주 관제 큰 거죠. 또 내가 터지고 깨져야만이 그렇진 않잖아요. 근데 그 대신 양띠든 올해 내혈관 조심하셔야 돼요. 왜? 올해는 고민이 너무 많다. 재작년부터 고민이 많았잖아요. 양띠들이 보편적으로. 그래서 내혈관에도 이상이 올 수 있다. 병원 신세도 질 수 있다 했는 게 양띠입니다. 토끼띠도 충돌이 많은 해잖아. 올해는 그냥 충돌이 아닐 것이다. 돈으로 물어줄래? 실물수가 많아요. 잊어버릴 수도 있고 돈을 물어줄 수도 있고 또 사고가 나도 이상하게 살짝 받쳤는데 나는 뼈가 나갔어. 금이 갔어. 나는 장난하다가 내가 갈비뼈가 나갔어. 이러는 수예요. 크게 다치지 않아도 나는 크게 다칠 수 있다. 북어를 품고 가다가 그걸 머리에서부터 싹 닦아가지고 사거리 가서 걸어요. 그럼 차들이 지나가고 어쩌고 하잖아. 그럼 그게 내 기운을 싹 받아갔으니까 그렇게 깨지는 수가 있어요. 또 찌양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하는 방법이 있어요. 항아리로 이렇게 조그만한 항아리가 있었어요. 그 항아리에다 손톱, 발톱, 머리카락을 넣어요. 그걸 갖고 가가지고 어디 삼거리에 가서 꽝 하고 깨는 거예요. 그것도 방법이에요.